다 엄마가 되니까 네. 예, 잔소리가 참 많아져요. 예. 차구나. 건강하려면 브로콜리 먹어야지. 차구나. 사과도 껍질째 먹어야지. 자, 우리 아이가 네. 어쨌든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먹긴 먹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네. 이 사과를 껍질째 먹으라고 했던 이 사과를 과연 어떻게 씻으셨습니까? 그렇죠. 물로 그냥 뽀도독뽀도독? 저는 제일 어려웠던 게 네. 껍질 벗기지 않고 먹어야 되는 과일 그리고 이 브로콜리는 이 사이사이 틈새틈새를 과연 어떻게 씻었을까요? 네. 근데 나도 이거 참 세척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건강에 좋으니까 먹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맞아요. 나 이 기사 보고 정말 깜짝 놀랐잖아. 이게 과연 먹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뭐 미세먼지 얘기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채소 뭐 안심 못한다. 여러 가지 뭐 기사를 통해서 만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온전하게 못 먹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엄마들께서 어머 그런 이런 뭐 예. 전용 세제를 사 갖고 와서 씻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네. 자. 지금부터 그 걱정을 줄여드릴게요. 다른 그렇습니다. 거 일절 아무것도 안 하고요. 네. 100% 물로만. 그렇죠. 아니 이게 무슨 원리야? 초음파가 도대체 뭐길래 요즘 초음파 그러니까, 초음파 난리가 났어요. 고객님 초음파라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보통 초음파라고 하면 음파입니다. 음파. 우리가 소리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진동인데 우리가 귀를 들을 수 있는 건 2만 헤르츠예요. 2만 헤르츠. 그러니까 초당 2만 번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음파 진동 안쪽을 한번 보시면 네. 저희가 진동자가 이렇게 보시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당 초당 3만 3천 번의 진동을 가져요. 33,000번. 이게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만들어지는 진동이 어떻게 되냐면 고객님 네. 이런 보통 표면이 있잖아요. 네. 이 표면을 확대를 해보면 이 표면에 겉에 이렇게 이물질이 쌓이죠. 이렇게 이물질이 쌓일 거 아니에요. 이 사이로 공기 기포가 수도 없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기포가 생기고 터지고 생기고 터지고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방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폭탄이 그렇죠. 두들겨주고 맞아요. 뭐 때려주고 거기다가 문질러주면서 맞아요. 이물질을 떼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좋은 건 고객님 네. 우리가 물리적인 거예요. 화학적인 게 아니고 물과 초음파만 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게 이게 뭔가 화학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인 예. 것이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 원리를 안전한 원리를 예. 제 손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 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깨끗하다고 생각하죠. 깨끗하고 씻고 왔어요. 맞아요. 어머. 지금 보시면 뭔가 뿌옇게 부여물이 나와요. 근데 이 기포라는 게 고객님 이 3만 3천 번의 진동자가 만들어내는 이 여러 가지 기포가 예. 쉬는 데 없이 뭐 주름 사이, 손톱 사이 지금 어디든 다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머나 손 씻고 왔는데 그러니까 내 주름 사이에 네. 내 손톱 밑에 있는 근데 저는 아프지 않아요. 그렇지. 손은 멀쩡해요. 그러니까 세제 없이 맞아요. 거기에다가 원재료 네. 이게 재료라면 원재료에 손상 없이 뭔가를 그렇죠.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또 하나 보여드릴 네. 게 그러면서도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초당 3만 3천 번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콜라를 한번 열어볼 텐데 콜라를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넣었어요. 그렇죠? 그냥 넣었을 때 멀쩡해요, 그리고 콜라가. 바로 켜볼게요. 보시면 보세요. 오,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단순하게 초음파라는 게 고객님 그냥 무언가 진동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저렇게 네.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박리 그러니까 뭐 내가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 표면만 남겨놓고 싶은 거, 예. 그러니까 뭐 과일이나 뭐 채소나 농약이나 뭐 이런 잔류 농약이나 그렇지, 이런 그렇지. 것들 때문에 엄마들께서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예. 대충 물로 씻어는 이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초음파 우리 안경 세척할 때 그 초음파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강력하게 되지만 원재료 손상 없이 자 예. 지금 보여드릴 게 예. 채소 이제 채소가 제일 신경 쓰여. 대표적으로 닦기 어려운 게 이거예요. 맞아요. 브로콜리. 근데 이거 어떻게 다 닦아? 이거 가위가 다 솔질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한번 안쪽에 넣겠습니다. 안쪽에 사이 사이가 진짜 제일 그렇죠. 힘들어요. 이것도 넣고 여기에 예. 상추라든지 깻잎 이런 거 겹겹이 한 장 한 장 다 씻으셨잖아요. 주름이 너무 졌어요. 그러니까 물에다 흔드실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서 네. 물폭탄이 다 이렇게 다 박리를 해드리는 거고 여기에 네. 깻잎 아니면 청경채 아니, 이런 것들을 다 안쪽에 넣어주시기만 합니다. 근데 모양이 지금 예. 길쭉한 거, 그렇죠. 둥그런 거, 뾰족한 거 다 들어갔어요. 모양은 상관없이 그냥 넣으시기만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그렇습니다. 네, 버튼 딱 눌러주시기만 하면 플레이만 해주시면 어어. 지금 보시면 이게 3만 3천 번의 진동작 두 개가 예. 이 안쪽에 막 기포를 만들고 물폭탄을 만들어서 다 제거를 해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상추 주름 예. 사이사이 들어가서 그렇죠. 요거 빼내고 맞아요. 사이사이 들어가서 길쭉한 거 빼내고 뭘 네. 빼내느냐 정말 되느냐 이게 네. 눈으로 여러분께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네. 잔류 농약 일반 세균류 테스트를 딱 거쳤더니 불검출 맞아요. 테스트
세제 한 방울도 안 넣고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거고요. 맞아요. 자, 거기에 어머 그러면 세척하고 난 다음에 어떤 네. 느낌일까? 세척 전에 이렇게 뿌옇게 뭔가 이렇게 남아있다. 이게 브로콜리예요. 맞아요. 브로콜리 우리가 세척 이렇게 제대로 안 하고 먹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하고 예. 우리 아이 입으로 브로콜리야말로 아이 왜 그 이유식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채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알아봤더니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근데 오늘 저희 렌탈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 오늘 구입하는 거예요. 네. 오늘 착한 가격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저희 일단 눈여겨서 봐주시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엔 과일을 한번 씻어볼 텐데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용량이 9리터입니다. 아마 요즘에 이렇게 예. 조그마한 것들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초음파 세척기는 커야지 내가 주방에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과일들을 고객님 네. 이런 껍질채로 먹어야 되는 것들. 지금 보시면 토마토는 껍질이 얇고 질기기 때문에 이거 닦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쵸. 사과, 오렌지 울퉁불퉁하니까 이거 닦기 어렵단 말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 딱 켜보시고 플레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리봇 큐브의 초음파 세척기는 네. 물 순환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초음파가 해주고 물이 세척을 해주기 때문에 네. 좀 더 깨끗한 세척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돼서 좀 더 세척하게 물폭탄이라 생각하시죠. 물폭탄이 맞아요. 막 과일을 두들겨주고 막 사이 틈새로 맞아요. 주름 사이로 예. 네. 과일은 이렇게 꼭지 있는 그 사이가 정말 세척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손 닿지 않는 부분까지 네. 잔류농약, 세균 걱정 줄이시는데 네. 아 진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 예. 이렇게 깨끗하게 과일 채소 특히나 껍질째 먹어야 돼. 저는 딸기 같은 거 네. 무르잖아요. 무르죠. 그거 어떻게 그냥 이렇게 물로 대충 이루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 맡겨주세요. 안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입에도 척척 정말 먹을 수 있어요. 써보시면 이거 정말 신세계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고객님, 쌀 같은 것도. 삼시세끼 먹잖아요. 이 쌀 같은 경우 특히 현미나 아니면 네. 여러 가지 잡곡, 선식들 이런 것도 한번 안쪽에 제가 딱 넣어보고요, 고객님. 넣어보고요?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초음파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더더욱이 보시면 제가 켰습니다. 켰어요. 순식간에.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뿌연 물이 나오죠. 어머. 이게 지금 가만히 둬도 이래요. 그러니까 이 비어있는 쌀 틈틈이 비어있는 공간에 네. 여러 가지 기포들이 들어가면서 이게 터지고 생기고 터지고 생기고 3만 3천 번의 진동자가 지금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네. 게 쌀에도 잔류농약. 우리가 삼시 그러니까. 세끼 먹는데 네. 그렇죠. 그런 거 세균 걱정 이제 줄이시면서 어머 맞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나? 이게 이 소리로 맞아요. 이게 지 이게 초음파 진동 소리잖아요. 지. 그러니까 이게 고객님 지금 네. 보시면 이게 사자 한번 휘저어 보아도 이 안쪽에서 지금 이게 원래 이 안쪽에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부유물들이 막 생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언제 씻느냐 말이에요. 이거를 집에서. 자. 이거 세제에다 담을 수도 없잖아요. 아유, 쌀은, 쌀은 엄두도 못 내죠. 자, 이제 세제 그렇죠. 필요 없습니다, 고객님. 네. 물로만 초음파로 이렇게 네. 깨끗하게 잔류, 뭐, 세균, 뭐, 그렇죠? 세제, 세균 걱정 줄이시고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먹어요. 맞아요. 씹어요. 숟가락, 입에 넣어. 이런 네.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특히나 애들 식판. 이런 것도 물론 설거지 깨끗하게 하죠. 예. 네. 근데 모르는 거예요. 자, 개인 위생 철저. 그렇죠.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넣었어요. 여기도 넣고 지금 보시면 이런 텀블러. 네. 이 안쪽에 어떻게 닦으셨어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솔질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이것도 그냥 풍덩 넣어주시면 돼요. 거기다가 네. 숟가락, 젓가락, 네. 칼, 여기에 집게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초당 33,000원에 그게 그러니까. 두 개나. 야. 이거 완전히 고객님 식기 세척기처럼 쫙 세척을 해주는데 예. 이 안에서는 지금 초음파로 3만 3천 번의 진동자가 두 개로 온갖 기포에 막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다 박리 제거해주는 그렇죠.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우리가 렌탈로 우리가 네. 너무 비싸게 구입할 것인가 설치를 뭐 구멍을 뚫어서 어렵게 할 것인가 자, 그거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24개월 장기 무이자는 방송에서만 네. 이 시간 놓치시면 맞아요. 절대 안 되고 그렇죠. 자, 우리가 아까부터 켜놨던 저희가 좀 전에 넣었던 채소들 네. 이게 채소라는 게 고객님 특히나 이런 잎채소 같은 경우에는 네, 주름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한번 딱 닦아놓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탱글탱글한 이 느낌.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고객님 저희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네. 이 브로콜리입니다. 근데 브로콜리를 저희가 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넣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마트에서 사온 겁니다. 자, 요거 지금 요거 이게 지금 비포예요. 비포? 물방울이? 물방울이 이게 튕기죠. 또로로 튕겨요. 근데 우리가 초음파로 깨끗하게 세척한 거는 물이 그대로 스며들잖아요. 흡수.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여러 세제를 네. 이용한 세정제를 통한 그런 세척이 아니라 네. 여기 정말 안쪽에 이 표면에 붙어있는 것들을 떼어주는 거예요. 초음파를 그쵸. 통해서. 이게 꽃송이 사이사이에 네. 뭐가 어떻게 있는지를 그렇죠. 우리가 몰랐잖아요. 다시 맞아요. 한번 제일 네. 중요한 거 이거 먹어서 절대 안 돼요. 그럼요. 이게 내 몸에 이렇게 쌓이는 건 엄두도 하기 싫어요. 그렇죠. 잔류농약, 네. 일반 세균규 테스트 분명히 거쳤다는 거 일단 눈으로 여러분 확인시켜드리고요. 네. 오늘 뭐 어머님들께서 네. 아유 그래 우리
환경이 잔류 세균도 그렇지만 그렇죠. 밖에 먼지며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네. 음식일수록 그럼요. 굉장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채소 네. 과일 몸에 좋다고 했는데 좋다고 먹었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색상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예뻐요? 지금 보시면 뭐 네. 그레이하고 블랙이 있는데요. 네. 주방의 인테리어에 맞춰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거든 네. 예뻐요. 근데 예쁘다는 걸 그걸 네. 뛰어넘는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깨끗하게 한 달에 14,524원 꼴 이건 렌탈이 아닙니다. 네. 렌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값비싸게 렌탈이 아니라 초반부터 내 거. 자, 오늘 2020년 1월에 출시가 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품이죠. 예, 초음파 세척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송에서만 방송 끝나면 장기 무이자 24개월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금액이면 돼요. 렌탈 아닙니다. 내 겁니다. 자, 뭐 거의 뭐 이 정도 금액이면 어머님들 오늘 뭐 귀도 안 들어보고 함께하실 것 같고요. 그렇죠. 렌탈 다시 한번 아니죠. 설치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추가 비용 드나요? 없습니다. 1년 무상 AS까지 약속드릴게요. 예. 자, 잘하셨어요. 이제 깨끗하게 먹고 건강하게 먹자고요. 지금 들어오십시오. 그러니까 따지게 돼요. 고르고 골라서 식재를 딱 갖고 왔는데 이 사이에 있는 이물질은 상상도 못했어요. 좋은 거라고 해서 먹였죠. 근데 봤더니 저는 진짜 기겁했어요. 어머, 좋은 거라고 우리 딸내미한테 그렇게 잔소리하면서 먹였는데 네. 이거 안전 비상상태, 채소도 안심 못한다, 농약이 어쨌다 저쨌다 정말 머리 꼭대기에 정말 김이 뽀랑뽀랑 날 정도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네. 정말 임지방편으로 이거 씻을 수 있는 세제를 사갖고 왔는데 그것도 마음이 막 불안한 그렇지. 거예요. 자, 제일 안심하는 건 네. 물로 해야 되겠다. 물로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막 살펴봤더니 네. 요즘 초음파가 대세라네. 근데 초음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죠. 오늘 방송에서만 무제한 20대 렌탈 아닌데 한 달에 14,000원대 오늘 무조건 오시고요. 네. 자, 직접 보여드릴게요. 고객님, 초음파라는 것이 우리 소리 듣는 것처럼 음파입니다. 진동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횟수를 갖고 몇 개의 진동자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쵸. 지금 안쪽을 보시면 네. 저희가 33,000번의 진동자, 초당 33,000번이 움직이는 게 여기 보시면 두 개예요. 네.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33,000, 여기 33,000. 그래서 이게 뭐를 해주느냐. 네. 고객님 보시면 이런 표면에 여러 가지 껍질들이 묻어있는 게 있잖아요. 눈으로 안 보이지만. 어어.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 겉에 묻어있는 거죠. 네네. 이 사이에 여러 가지 기포들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사이에. 예예. 그러면서 이 기포가 생겨나고 터지고 생겨나고 터지고 생겨나고 터지고 셀 수 없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박리 제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남지 말아야 되는 것들 싹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죠. 한번 켜볼게요. 보여드리죠. 켜보고 네. 고객님 저희 뭐 할 거냐면 우리 호스트님 손 한번 넣어볼 거예요. 권수경입니다. 제 손 저도 저 귀한 사람이에요. 저희 엄마한테도 얼마나 귀한 딸인데. 근데 이게 고객님 중요한 게 이 네. 손에는 주름이 어머, 있죠. 잠깐만. 손톱 밑에도 있죠. 뭐가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이 부유물처럼 쭉 올라와요. 저 방송 전에 손 씻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손톱 밑에 손에도 정말 안 보이는 미세한 주름 사이사이를 그렇지. 제가 근데 아프나?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이사이를 이렇게 끈적끈적한 느낌으로 이렇게 딱 근데 이렇게만 원재료 그러니까 원재료 손상 없어요. 근데 여기에 심지어 강하게 그러니까요. 강하게 이게 고객님 지금 보시면 그래 안심할 수 있겠네. 무엇보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콜라를 한번 딱 따가지고요. 네. 살짝 넣어볼 거예요. 그냥 넣었을 때 멀쩡. 그 다음에 켜서 바로 켜서 보여드릴게요. 플레이를 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지금 보셨어요? 이 정말 이 드라마틱하잖아요. 이게 양쪽에서 만들어주는 33,000번의 예. 초음파가 이거를 지금 이 기포를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 콜라의 표면을 때려주는 거예요. 막 콜라의 탄산을 못 살게 불어가지고 예. 확 솟구치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물폭탄의 힘을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지금 힘을 보여드리면 예. 알루미늄 호일이 뻥뻥뻥뻥뻥 구멍 뚫릴 정도로 자 이번에는 네. 채소 제일 신경 쓰여요. 그렇죠. 그건 왜냐면 아예 껍질을 안 벗기고 먹으니까. 맞습니다. 자, 이런 브로콜리. 이런 브로콜리 고객님 이거 네. 어떻게 씻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세제물 풀어서 거기다 담그시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그거 온전히 먹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안쪽에다 넣어보고요. 예. 그다음에 상추나 이런 것들. 네네. 상추를 사오면 보통 이렇게 한 포장을 사오시잖아요. 네네. 이거 한 장 한 장 언제 씻으시겠어요? 이 주름 사이 있는 거 이거 씻기 정말 어렵죠. 이런 것도 그냥 담그시면 돼요. 예. 그리고 깻잎이라든지 고추 아니면 이런 청경채
이런 것들도 예. 이거 사이사이 씻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보면 길쭉한 거, 둥그런 거, 뭐 희한한 거 쭉 이런 거 담그시고요, 고객님. 예. 바로 켜주시고 초음파 눌러주시고. 딱 눌러주시면 예. 알아서 여러 가지 기포들이 예. 물폭탄이 제거를 해드리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들 편하게 여러분 쓰실 수 있는데 잔류, 그러니까 이게 제일 신경 쓰여. 채소 먹으면서도 제일 신경 쓰인 게 이거잖아요. 잔류농약, 일반 세균수 테스트 다 거쳤는데 불검출 안심하게 우리의 아 이거 고기 바로 구워가지고 상추 쌈 딱 먹으면 좋겠다. 네. 세척하고 났더니 어머 세상에 그쵸? 어떤 브로콜리 드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자, 초음파는 안전합니다. 초음파는 깨끗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데 어머니 네. 드린 말씀 렌탈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구입하시나 한 달에 14,000원대라면 이거는 네.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요. 매일 맞아요. 먹는 우리 음식인데. 그러니까.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엔, 고객님 100% 물과 맞아요. 초음파로만 됩니다. 세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내가 이거 오렌지나 사과, 포도 이거 알알이 어떻게 씻으셨어요? 여기다 담그시면 네. 이 물과 초음파로만 세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니봇 큐브의 이 초음파 세척기는 뭐가 좋으냐면 지금 초음파가 되지요. 네. 이 와중에 물순환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안쪽에 물을 계속 휘저으면 식기 세척기처럼 네. 계속 물을 이렇게 돌려주면서 계속 세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요. 네. 어머 사과 껍질째 먹어야 되는데 어머 포도 사이사이 알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건 어떻게 네. 되나 자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 9리터로 고객님 네. 이 안에 있는 정말 여러분 걱정하셨던 그런 네. 것들 맞아요. 물로만 네. 물로만 잔류농약 테스트 다 거쳤습니다. 그렇죠. 네. 안심하시고요. 이거는 네. 제가 기절했잖아요. 고객님 아마 이 피조감을 해감을 하려고요. 네. 이 안쪽에 이물질을 빼는 걸 해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물에다 담궈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빠져요. 아니 그리고 건강 같잖아요. 웬만히 다 안 빠져.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 살짝 이렇게 한번 놔보고 네. 이거 한번 켜볼게요. 네. 고객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깜짝 놀랍니다. 어머, 지금 잠깐만 이거 보이세요? 이게 부유물이요. 지금 순식간에 그냥 바로 뿌얘졌잖아요. 내가 씻었다고 씻었는데 왜 가끔 가다 보면 왜 거덕거덕 씹히는 것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구나. 이게 지금 보시면 위에서 이 피조개 네. 옆에 입에서요. 막 여러 가지 뭐 그 해감들이 막 뱉어내고 있죠. 뱉어내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 두꺼운 조개 껍데기를 뚫고 그 안에 있는 미세한 것들을 이렇게 그렇죠. 빼내주는 거거든요. 보세요, 보세요. 이게 물폭탄, 이게 초음파 물폭탄. 그렇죠. 자, 그 힘을 세제 없이 네. 안전하게 그렇습니다. 세균 걱정 없이 써보실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장점이고요. 맞아요. 자, 우리가 뭐 사실은 네. 이런 음식물도 음식물이지만 지금 보시는 이런 네. 그 식판이나 이런 거 식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입에 대고 이거 먹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이거를 그냥 저는 넣어요. 그래도 고객님 이게 안심 세척이 네. 한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텀블러 이 안쪽에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네. 이것도 그냥 안쪽에 뚜껑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 입에 넣고 뭐 네. 쓰는 이런 칼, 가위, 그렇죠.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그냥 딱 넣어요. 네. 이러면 야. 세균 걱정 줄어들죠. 네. 잔류농약 걱정 줄어들죠. 근데 우리가 이걸 설치를 네. 했나? 구멍을 뚫어서 뭐 뭔가를 했나? 추가 비용이 없어요. 자, 장기무이자 24개월은 방송에서만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1년 무상 ADS까지 품질 자신이니까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맞아요. 아까 우리가 넣었던 세척했던 네. 그 채소 보여드릴게요. 고객님, 다른 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저희가 브로콜리만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꼭 보여드려야 돼요. 돼. 이거. 정말 이거 안 보여드리면 너무 속상해. 이거 지금 네. 꺼낸 거고요. 네. 이건 지금 저희가 사온 거예요. 잠깐만 이거 사온 거. 사온 거부터. 사 보시면 보세요. 물이 또르르 이거는 유통상에 어쩔 수 없이 뭐라 하지 이게 처리가 됩니다. 네. 왁싱 처리라고 근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깨끗하게 초음파 한 거 보세요. 이거는 물이 스며들어요. 스며들죠. 그러니까 고객님 이 초음파 세척이라는 예. 거는 말 그대로 건강한 안심 세척. 그리고 또 하나가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걸 다 빼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궁금한 게 뭐냐. 아니 이거 도대체 이거는... 안에 물을 어떻게 빼내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배수구가 있습니다. 뒤쪽에 호수 연결하시면 되고요. 네. 이 안쪽에 요거 딱 빼는 게 있어요. 마개가. 요 마개를 살짝 빼주시면 고객님 지금 물이 보세요. 콸콸콸콸콸 물이 빠집니다. 콸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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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콸
안심 세척, 세제 안 쓰니까 예. 친환경 세척 계속 하실 수 있는 일이 오시지. 가시지. 어머님도 일이 오시지요. 자, 요즘 뭐 예. 여러 가지 그 먼지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걱정이 네. 이만저만이 아니실 거예요. 자, 맞아요. 오늘 오세요. 지금 네. 오세요. 얼른 만나세요. 색상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 있는데 집안 인테리어에 따라 선택하시면 네. 되는 거예요. 어렵지 그렇죠? 않아요. 자.
아. 1월 출시. 네, 따끈따끈합니다. 따끈따끈한 신제품. 예. 자, 니봇입니다, 여러분. 초음파 세척기예요. 근데 얼마 상상하셨어요? 얼마 상상하셨습니까? 방송에서만 장기 무이자 20제 4개월로 한 달에 14,542원이면 되는데. 맞아요. 자, 그럼 이게. 네. 렌탈 아니에요. 이거 신경 진짜 많이 쓰셨죠? 렌탈 아니에요. 설치 아니에요. 없어요. 추가 비용 없습니다. 1년 무상 AS까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아, 이제.